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.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확대되면서 정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했습니다. 대구와 전남, 경북, 경남 등 네 곳은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 단계입니다.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가 주도하는 스타트업 생태계를 민간과 시장 중심으로 과감히 바꿔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 2조 원 규모 스타트업 펀드를 결성해 정부가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.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이 발생한 토지주택공사 LH 아파트에서 최근 5년 동안 25만 건 넘는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대형 건설사들의 다른 아파트에서도 하자가 무더기로 나왔습니다. 정부가 새만금 개발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하고 이르면 다음 주 연구용역에 착수할 예정입니다. 내년도 새만금 SOC 국가예산은 애초 요청금액보다 78% 삭감됐습니다. 내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독감 수준으로 하향 조정됩니다. 일반 환자군은 코로나19 검사비가 유료로 바뀌고 생활지원금과 유급 휴가 지원도 중단됩니다.